언니가 내가 봤을 때는 우울증도가 있어요. 그래서 언니는 딸들의 사방의 의지를 하지 말고 내 인생을 찾으셔야 돼. 할게 없더라고. 애들 키우고 나니까 아니 할게뭐할 없지. 게 없어서 네 그랬어요. 내 취미생활을 하셔. 언니는 내 취미생활을 하셔야 돼. 사실 이거 의사 쪽간 것도 일주일에 3번 가는데 선생님 좋긴 좋아요. 근데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뭘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지금 쥐띠잖아. 쥐띠면 의상 쪽으로도 어울려요. 그리고 의상 쪽으로도 어울리고 언니는 곡식, 물을 다뤄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커피숍, 빵하고 커피숍 같은 거 그런 거를 같이 곁들여도 되지. 쥐띠니까. 10월, 12월 5일생이잖아. 그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내 직업을 갖는 게 편한 거지. 여기 보시면 돼지띠, 범띠 애들이 안 맞거든. 다 자기 일 바쁘거든. 응? 각자 그 부부간에도 너는 너, 나는 나거든. 그 때문에 언니는 내 직업을 갖는 게 최고지. 내 일을 찾으셔야 돼. 그리고 식구들한테 더 의지를 하면 엄마는 더 외로워. 더 앙따되거든. 엄마, 엄마 일을 해. 이제 다 컸다고 지들이. 그죠? 그렇다고 신랑도 자기 일하기 바쁘고. 엄마는 엄마 직업을 따로 찾으셔야 돼. 그래야지만 엄마가 생기가 돌고 모든 게 돌아. 근데 엄마는 그리고 의상 쪽보다도 이제 물을 다루시는 게 좋아. 곡식. 곡식하고 물을 다루셔야지만 돈을 좀 만질 수가 있어. 커피, 저 식당 같은 술. 거니 커피 같은 거 그런 걸 다루시는 게 좋지. 근데 선생님 자본도 넉넉하진 않지만 또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아, 할수 있을까 이런 거 무너지면 타격이 클 텐데 하는 그쵸. 생각도 있고 해서 조금 지금 당장 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본인이 엄마가 거기 가서 좀 배워야 되잖아. 이거를 다 그거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좀 배워야 되고. 근데 성격이, 본인은 성격이 차분차분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꼼꼼하게 배우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아. 배워놔서. 이 다음에, 올해는 어차피 올해는 못해요. 올해부터 시작이에요. 올해부터 좀 배워놨다가 내년에. 문서는 내년에 들어옵니다. 내년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배워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선생님, 지금 하는 일은 계속 할까요? 네. 그거 하시면서도 그거 일 하셔도 돼요. 하셔. 선생님, 그리고 애들이 이제 대학도 내년이면 3학년이고 해서요. 진로가 어떤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여기 저기 뭐큰 딸? 돼지띠 이 네. 얘기는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예요. 신경이 굉장히 예민해 있어요. 어? 여기 딸들 둘은 아주 예민해. 근데 요 얘기는 지금 진로 뭘로 잡았어요? 자기 외항사에 취업하고 싶대요. 외항사? 네, 외국 항공 계열 쪽에 있어서 외국 좀 잘했네. 나가고 싶다고 해서 이 얘기는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어학 쪽 신경 쓴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혹시 잘했네. 외국 왔다 갔다 하는 거 좋아요? 둘째는요, 선생님? 둘째도 그렇고 큰애도 그렇고 다 사주가세. 이 작은 애기는 선생얼로 해먹어야 돼. 선생님 근데 공부는 몸이 약해서 공부 이 얘기는 이제 15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얘기가 몸이 약하다라면 선생을 해먹어야지. 다른 거는 못해요. 선생님 예. 힘든 일 하잖아. 힘든 일, 다른 일 하면 힘든 일 하거든. 근데 얘기는 범띠잖아요. 이 다음에 크면 지금 학교는 어떻게 졸업을 한다고 쳐요. 이 다음에 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선생을 해먹든지 그런 쪽으로 나가요. 이 친구는. 막내딸, 범띠. 7월생이잖아. 네. 그리고 7월생이고 이 친구는 많이 빌어주셔야 돼, 엄마가. 선생님, 비는 거는 어떻게 절에 가면 되는 거예요? 절에 가서 빌으셔도 되고, 우리네 법당에서 빌으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언니는 절 쪽이 아닌 것 같은데. 저 어머님이 그렇게 절에 독실하세요? 도시락 뭐, 당신만 저거 한 거지. 고달픈 거지. 절에 가서 덕 보는 사람이 있고,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자손들이 그렇게 잘 풀리셨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니까 절에 가도 소용이 없다는 뜻이야. 선생님, 저는 제사 잘 지냈는데 잘 지내는 게 맞아요? 잘 하시는 거지. 언니는 조상에서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잘 지내시는 거. 흥미누리셔? 네. 잘하셨네. 잘 지내셔. 언니는 언젠가는 조상님들이 도와줘요. 그리고 내 자손이 잘 풀려면 조상님들한테 많이 해주시, 잘 해주셔야 돼. 그래야지 여기 큰딸, 작은딸, 저기, 이 다음에 이 딸들을 잘 가르쳐 놓으면 언니 보람이 있을 거야. 떵떵대고, 서방복은 없어도 딸들 복은 있네. 하긴. 어디서 올해 사별수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별? 네. 이별수? 네. 사별수를 했어요. 사별수라면 신랑이 죽는다는 건데? 네, 그래가지고. 10월 20일. 되게 쿵쾅쿵쾅 해가지고 전화드려서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원래 올해 나가는 삼재예요. 네. 나가는 삼재에다가 성주운 들어와 있네? 대주. 대운, 성주운. 성주운이 들어와서 잘못, 이걸 안 받으면 뒤집어지기는 뒤집어져. 성주운 안 받으면. 근데 명이 짧긴 짧다, 아빠가. 무슨 방법은 없어요? 이거는 명 이어주는 것밖에 없어요. 명을 이어주시면 되지. 그 사고 난 거, 사고 나서 저기 안 좋은 거, 그걸 막아주시면 되지. 그걸 막아줘야지. 이 아빠가 아닌 말로 짧긴 짧네. 사고 수 있네. 오래요? 어디서 들으셨어? 선생님, 철학관에 갔는데 저한테 결혼 처음이냐고, 그래서 늦게 했다고 처음이라고 했지만 이별수도 있고 사별수가 있다고 해서 사별이요 들었거든요. 사별수 있어요. 사별수라는 거는 정한 거거든. 신랑이 간다는 뜻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 듣고서. 10월 달에. 10월에요? 10월 11일. 이 생일 전에 하셔야 돼요. 생일 전에. 이 아빠 작년에 저기 상갓집 갔던 거 없으셔? 상갓집? 상문이 들어와 있는데? 상갓집. 누가 돌아가셨던? 올해 뭐 작은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안 갔나? 갔다 왔나? 갔다 왔겠지. 네네. 작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안 가지나. 막내가 없었는데 그때 갔는지. 이분 상갓집에 자꾸 댕기시면 안 돼. 사자가 자꾸 따라 붙어. 그래서 명이 짧다는 뜻이야. 뭐 풀어주면 되지 뭘 그래. 뭘 이렇게 겁먹어. 응? 풀어주셔. 생일 전에요? 지금 7월 달이니까 오늘 7월 4일이거든? 네. 5월 6월 달에 해주면 되겠네. 음력 6월이요? 한번 상의해봐야 되겠어요. 누구같이 상의를 해봐? 제가 말 갔다 와서 불안해서 건강검진 좀 받고 막 이러라고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건강해서 몸이 잘못돼서 주는 건 아니야. 바깥에 나가서 사고를 주는 거지. 그걸 막아줘야지. 몸이 아파서 주는 게 아니거든. 내가 봤을 땐 지금 몸이 아파서 주는 게 아니야. 나가서 사고 수로 주는 거야. 그거를 미리 막아주라는 뜻이에요. 오, 느낌 있네. 느낌 있어서 철학관 가서 보신 거야? 아니, 올해는 이제 애들이 컸으니까 사실은 보고 싶었어요, 선생님. 그래서 계속 가봐야지 했는데 어디를 갈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만 계속 하다가 누가 한번 철학관 여자분이 하시는데 소개시켜줘서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동안 놀랬겠네. 그랬다가 아이 아닐 수도 있지 하고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김씨 집안. 네네. 김씨 집안 내력이거든. 내가 봤을 때는 김씨 집안에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명이 짧아요. 근데 그 내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빨리 조상을 쭉 풀어내주고 결국 명을 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그러면 엄마가 좀 편하지. 그리고 또
이렇게 끈이 연결이 돼 있어요. 큰 딸이랑요? 선생님 그건 무슨 뜻이에요? 끈이 연결이 돼 있어. 이 큰 딸 아빠 사주를 좀 닮았다고. 그리고 엄마하고 여기 이렇게 연결돼 있고 사주가 자식 간에는 누구 하나가 이렇게 연결된 있어요. 그러니까 요 아빠하고 여기 큰 딸하고 연결돼 있고 엄마하고 이 작은 딸하고 연결돼 있어요. 사주가. 근데 아빠가 명이 짧단 말이에요. 근데 역시 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올해 아빠가 사고서 자동차 사고수가 있단 말이에요. 차 사고 있으면. 근데 돼지띠도 두로는 삼재, 내년에 두로는 삼재예요. 다칠 수가 있고 아플 수가 있고 그래요. 이 얘기는 필이 정월달에 이 얘기는 삼재 풀이를 해주셔야 돼. 아, 네, 네. 응? 그리고 이제 이 아빠는 6월달에 지금 6월달에 필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고 미리 막아주시는 게 낫죠. 10월이잖아, 그죠? 생일 전전 생일 오기 전에 빨리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생일 지나고 당할지 생일 전에 당할지 그거는 몰라. 내가 좀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8월달, 9월달, 10월달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 9, 10? 그 안에 풀어주셔야 돼. 애군 당하는 게. 잘 오셨네. 아, 그럼 맞구나. 알겠어요. 선생님 저는 괜찮아요. 우리는 엄마도 나가는 삼재 구설 다 조심해야 돼. 구설? 응. 엄마 구설 수 있어. 구설 조심하셔. 그것만 조심하면 괜찮아. 그래도 잘 살아왔구만. 선생님. 선생님 제가 사주가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런 말. 사실은 그랬어요. 엄마가 선생님 저 안 좋아요? 이렇게 저 엄마가 때문에. 엄마가 사주가 갑을 사주거든. 그러니까 아빠를 빨리 보내는 겨. 근데 그거를 빨리 풀어. 말하면 너 가슴 아프고 이 갑을 사주는 그래 외로운 사주거든. 본인이 응? 외로운 사주면 빨리 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주를 그냥 빨리 풀어내시는 게 좋아. 왜 그러냐? 엄마가 50대, 네. 50대에 갑을 사주거든. 아빠 살아있어요? 네. 친정 아버지. 친정 엄마는. 아빠, 엄마. 네, 아직. 살아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감해서, 그거를. 근데 내 사주는 내가 이렇게 태어난 건데, 어떻게. 저갈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이걸 알고 빨리 그거를 풀어내시는 것밖에 없어. 과부되기 싫잖아. 미워도 보내기 싫죠, 선생님. 미우나 고우나 그것도 이방저방해도 분서방이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봤을 때는 빨리 풀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하루밖에 그냥 오늘 가셔서 생각을 해서 집이 어리셔? 선생님 저 수원이에요. 수원이 가참네, 어리죠. 그러면 연락을 주세요. 영암 이걸 갖고 가셔서 생각을 해보시고 생각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얼른 생각을 하셔서 그냥 7월 달에 그냥 얼른 풀어내셔. 선생님 그럼 이거 한번 하면 괜찮은 거예요? 네. 7월 달에는 어차피 칠성 날이니까 자손호위에서 해주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좋지. 한번 해주시면 괜찮지. 네. 알겠습니다. 연락 주세요.